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예,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 OT입니다. 구체적으로 쌤 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쌤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는 아, 듣는 학생 의 입장에서는 초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화작이 전략적 선택이 될수 있다. 화작이 전략적 선택이 될수 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해마다 언매를 선택했다가 중간쯤에 화작 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공부한 언매의 내용은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선택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생님이 수험생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생님은 수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수시의 최저가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저한 2등급 정도를 맞추면 될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고민할 것 없이 화자 가십시오. 또, 어, 난 수학이 많이 약해. 어, 탐구 과목도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화작 하십시오 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예. 그 매년 거의 똑같죠 예. 화작과 언매를 선택해서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점수 차이가 2점 납니다 음. 그러니까 이 2점을 좀더 받기 위해서 예. 언매를 선택한다 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매 공부량이 예,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탐 공부량 한 과목 보편적인 사탐과 한 과목의 공부량의 반 정도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선택 과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립니다. 음. 아니다, 난 음, 종시를 뚫어야 한다. 음, 상위권대학에 상위권과를 가야 한다. 라고 한다면 표현점수 이 점은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예, 그 정도로 각오를 하시고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겁니다. 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어쌤두 번째 얘기는요. 선생님의 표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언매 수업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거냐면요. 어, 언매는 암기가 아니야, 이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두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암기가 아니야라고 할때 암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기억만 하는. 예,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암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화작은요, 예, 매는요 미안. 실제로 언매는 수능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이 정리되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번 수능에서 서술의 자릿수, 아니면 동음이어, 다이어라는 개념들이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 동이어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이어가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 개념들이 수능 칠 때는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나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고 나서 반복해서 저절로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매를 선택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적절한 반복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음, 예컨대, 쌤 1강을 들었어요. 1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뭐, 연필통을 보고, 복습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단기 기억으로는 1강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계속 하다보면요. 한 3개월쯤 지나면 많은 게 머릿속에서 휘발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잡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 암기가 아니라 이해야 라고 하더라도 이해 후에 머릿속에 개념은 남아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해 되셨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어와 매체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텐데 어 아마 2025학년도 수능에 언어와 매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교재도 있으니까요 음, 언어는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지식을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과목이에요 총 6문항 나옵니다 앞에 5문항이 언어이고요 매체 문제 속에 한 문제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이 명확하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많이 숙지할수록 조금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수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매체 뭐 언어 공부량에 비해서 매체 공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읽기 능력이죠. 전부 다섯 문제고요. 독서처럼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언매가 공부가 되면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이걸 얼마나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푸느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구체적으로 올해 언어와 매체 과목의 큰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OT 하고 있는 게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이고요. 위에 게 언어 베이직입니다. 선생님 강의에 대한 후기가 이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 노베는 좀 듣기 힘들어. 예.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좀 있으면 듣기에 참 좋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올해는 언어 베이직이란 강좌를 만들어서 찍겠습니다. 요건 뭐 12월 예, 안에는 개강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체크메이트 언어말체 그러니까 요건 생략하셔도 되고요 예, 요거 바로 먼저 들으셔도 되고 어난어 엄매가 어, 어, 처음이고 관용사나 관용어에 대해서 구별이 잘 안된다 라고 하시면 예, 요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2학기쯤 넘어가서 예. 엄매심화문제풀이 본바탕 엄매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문형 문법을 포함해서 좀 예, 그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 중심으로 예, 그렇게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강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내 파이널 클래스라고 해서 수능 치기 전에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재빨리 스피디하게 다시 한번 예, 숙지하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자, 이 강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어, 이미 개강되어 있고요. 음, 고3 예비 고3 같으면 기말고사 끝나면 원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총 27강이고요. 26강 작년 강의에다가 올해 수능 강좌를 엎어서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예, 뭐 주에 2, 3회 조금 뭐 스피리하게 공부하면 조금 더 많이 그렇게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선생님의 이 업매 강의를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자면 조금 더 자세할 겁니다.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자세할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자세는잘 모르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보다 강의 수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스피리하게 1.5배속, 6배속 들으면 그렇게 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체크는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이고요. 체크메이트는 그 개념에 다르는, 따르는 연습 문제 그다음 지문형 문법 이런 것들이 이 개념에 따른 지문형 문법들이 요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체크메이트 그다음 체크메이트 플러스라는 건 자습용 교재인데요. 에,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복습하고 체화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체크메이트 플러스에도. 에, 구체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지문형 문법 문제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필통이란 교재는요. 네, 말 그대로 복습 교재입니다. 어 이것만 해도 되는데요. 혹시 어,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좀 빨리 복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필통 교재를 이용하셔도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게 체크입니다. 예,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딸린 문제들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체크메이트라고 해서 단답형 문제, 그 다음에 지문형문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체크마다요. 그 다음 체크메이트 플러스 예, 말 그대로 예, 복습용 교재. 요건 선생님이 강의하진 않습니다. 뒤에 해설지에 충실하게 해설을 잘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수업을 듣고 나서 요 복습하는 것까지 하면 어느 정도 뭐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해서에서도 이해가 잘안 되면 Q&A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체크메이트 연필통. 예, 요건 뭐 대화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쭉 소설책 읽듯이, 소설책은 좀 오반가? 어쨌든 대화하듯이 OX 문제도 끼어 있고요. 주관식 문제도 끼어 있고 하면서, 예, 들었던 수업의 내용들을 복습하기에 편리한 그런 교재 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체크메이트 언어와 매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냉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냉정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했다면 깊이 있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 언매를 괜히 언매 선택했네 이런 말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네. 암기가 아니라 이해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으로 숙지하는 과정, 반복하는 과정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OT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